진짜 잘 먹는다. 대단하다, 진짜. 야, 저 어떻게 다 먹냐. 야, 이거 먹고 한 판 더? 한 판 더? 야, 내가 봤을 때 김복수 지금 배불러. 야, 배 안 불러! 망설였잖아, 배부르잖아. 한 판 더 가. 야, 뚱. 너 왜 이렇게 못 먹고 있어? 아, 아니구나. 두 판째구나. 많이 먹어라, 뚱. 야, 니들 페이스 주제 잘해라, 응? 생명 공명 알지? 아이, 그럼. 고깃집에선 무조건 생명 공냉이지. 그것이 진정한 고깃집 페이스! 왜? 근데 생명 공냉이 뭐예요, 선배님? 아, 예빈이! 뭐야, 예빈이. 기본도 모르고 지금 거기 앉아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잘 들어. 고깃집에서 왕장 닥치는 대로 먹다 보면 쓸데없이 배만 먼저 불러요. 이 생양봉냉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코스 운행이라고 할 수가 있지. 먼저 공고기를 먹고 그 다음은 양념고기! 고깃배가 웬만큼 찼다 싶으면 고깃집의 필수 코스 볶음밥! 이번 볶음밥 다섯 개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냉면으로 마무리해주면 진정하고 완벽하고도 효율적인 고깃집 회식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떠냐, 후배야. 참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소감이.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들. 아, 귀여운 것들. 응? 쌈 싸먹어. 아, 응? 두께야, 씻긴 떨어졌다. 응? 오케이. 아, 감촌! 우와! 이게 그만 먹지, 벌써 네 마리째인데. 세 마리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어? 아주 배 터지게 먹어라, 이 도, 미, 아, 솔들아. 뭐를 들어! 아, 돈을 내가 먹던가, 그러면! 원력까지! 당 무덤이야? 야, 야, 복수야, 더 싶은 10분 남았어, 빨리 와! 야! 와! 와! 야, 바보셔! 야, 다 필요 없어, 까짓 거! 내가 니들 뿐이야! 그래, 이래야 김복주지! 오, 복주 원샷! 쇠! 오! 됐다. 야, 김선수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야, 언니가 제대로 하나 발라놨다. 야,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볼까? 어디 봤어? 그것도 완전 재밌었어. 아, 휴게실이 무슨 시장통 같지 않니? 아줌마들 마냥 그저 좋다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러게. 아우, 자세 어쩔 거야. 남이사, 어? 휴게실에서 빵을 뜯든 가야금을 뜯든. 야야, 그냥 불쌍히 여겨.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식욕이라는데 쟤네들은 그걸 포기하고 살잖냐. 그래, 너희도 포기하고 사는 게 있으니까 뭐 그 쌤쌤이다 치자. 그죠, 수녀님들? 아주 못쏠못쏠하네. 홀리하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아우, 깜짝이야. 알았어, 갈게.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역시 말로 안 되는 것들은 힘으로 해야 돼. 가? 말어? 아, 진짜 가? 아,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바로 옆자리면. 아, 연주회 그딴데 입고 갈 옷도 없고. 아, 그래 말자, 말어. 역시 김 선수 아버님 손이 뭐 종갓집 며느리 저리 가라야. 아주 간기야, 간기. 간 맞추는 귀신. 그러게. 야, 근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보면 역도도 나쁘지 않아, 그치? 그럼. 매일 세모이만큼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리차고들도 있네. 야, 좀 팍팍 먹어. 왜 이렇게 깨작거려, 주인공이? 야, 그래. 이 피자도 좀 먹고, 응? 아니면 뭐 닭다리 골라주랴? 나 다리 좋아하잖아. 닭도 네 발 짐승이면 좋겠다며. 질려서 그런다, 이대로 다. 아, 진짜 눈물 쌈에 닭 국물 나오겠어. 야, 배가 부르긴 하다, 야.
야, 이러다 우리 셋 다 무장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리 나약한 말씀들을 하시고, 어? 우리 푸드파이터한테는 영원한 벗! 탄산 누님이 있지 않소? 아, 도와줘요, 탄산 누님! 얘랑 동전 있으니까 내가 뽑아볼게.